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 지도사 면접 특강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학기제가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유학년제가 뭐예요? 자유학년제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란 2016년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내용인데요. 중학교 3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 동안만이에요.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고 스스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동아리,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활동에 체험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유학기제라고 합니다. 시험 대신 독서 토론, 역할극, 진로 체험 및 프로젝트 등 참여형 수업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진로 탐색이 가능한 게 바로 자유학기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 수업을 통한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의 재능을 막고, 그러니까 재능 발휘를 하는 것을 막고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기 어려운 한편, 수업에 대한 흥미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이제 처음에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학생 생활 기록부에도 점수 대신에 서술형으로 기재가 되고 교과목의 일부를 감축 운영하고 개인 및 조별로 체험 학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자유학기제가 될 겁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같은 학습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기본 수업과는 달리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토론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해서 시험이란 압박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유학년제예요.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가 좀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지필고사가 면제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학년제는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발견되어서 2020년부터는 부산, 대전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중학생 기간 중에 한 학기였다면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이에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필시험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서 교과 성취도도 산출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를 산출할 때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문장으로, 앞에도 얘기했지만 문장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보다는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즉,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주체적인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정착하기 위해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자유학년제의 특징은요, 우선 진로 탐색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오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체능, 토론, 동아리 활동을 선택해서 운영하거나 진로 심리 검사와 같은 상담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험 학습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체험 학습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핵심 역량 발굴입니다.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유학년제의 마지막 특징, 네 번째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직접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실습하는 학습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차이는 뭘까요? 자,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에 4개 영역을 진행한다. 진로,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자, 자유학년제는 영역에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서 4개 영역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한개 학기만 선택을 하게 해서 자유학기를 실시하고요. 자유학년제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1학년만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개 학기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1개 학기에, 1개 학기에 170시간 이상 하면 되고요. 자유학년제는요, 2개 학기에 총 221시간 이상을 실시를 하면 됩니다. 자유학년제에 참가한 1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1학년 교과 내신이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자, 청소년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요거 조사하면서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